자,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에픽 이외에 새로 나온 판도라 상자가 나왔네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맛있는 게 많다고 하는데 가볍게 악세사리부터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메인 악세사리인 블러드 블레이드 그리고 아울레이즈 그람, 네, 그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. 아자젤 소드, 가브리엘 소드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. 엘릴의 대검이라고, 이게 무슨 튀르키였나? 아무튼 그 전기검 머시기. 그리고 옛날에 어린이 날이었을 때 상점에 팔았던 게뎀랜드가 이제 강화 버전. 그리고 에픽 악사리 강화 버전인, 뭐야? 아, 없네요. 아무튼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뭐 혼, 뭐 정령검 정도가 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일리지 전용 상품에 아몬의 혼 준에픽 버전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. 오늘은 아자젤 소드만 뽑으면 됩니다. 저것만 예, 노천작이라서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아다 출발! 빡치기 휴대용 비트. 이게 확실히 그게 있어. 추석 때 에픽 상자깡 도파민 있다 보니까 애들이 잘 안 뽑아. 그래서 조금 이번에 맛있는 게 은근 많습니다. 아닌가요? 네. 쓰레기. 오! 예, 네, 물티슈 좋고요. 호니 말린 전용이고, 아자제 못난 양파? 빡치기? 발차기? 허허, 뭐, 이러다 늘 다 먹는 게 패턴이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에게 샤락! 해주고요. 안 떴네요. 오늘 뭐, 봉인으로 먹은 좋은 게 정령검? 근데 저것도 이제 너무 많이 뿌려졌어. 블랙 블래스터 이런 것도. 약간 그 세력전에 있는 1티어 아사리 그런 거 빼고 이제 뿌리는 거라. 막 둘리어메 이런 거, 디노사우루스 암드 이런 거 절대 안 뿌리다 얘네. 지금 전용은 8달이야? 옛날에 한 30-40 했던 걸로 아는데? 자, 스피드하게 질러주고요. 오! 이거지! 아자젤 소드! 오케이. 오늘의 노천장. 일단은 뭐 한껏 했네요. 엘릴이 뭐지, 엘릴? 엘릴. 아, 엘릴의 대가 이게 노천장이었구나. 근데 저거 구름자에서밖에 안 써봤는데. 저거 20만지 질렀는데 주유소 휴지밖에 안 나왔어. 이거 버그 맞죠? 아, 설날 때 지름은 또 잘 뜹니다, 에? 너 어차피 못 접어. 오! 오늘 아주 좋아요. 노천자 그냥 호록 다 먹어버렸습니다. 그래. 오늘 끝나버렸어. 나머지는 뭐, 마일리지로 사면 됩니다. 자, 호딱 넘겨주고요. 아이, 뭐, 대충해. 단다단다 마무리. 오! 아울레이즈 그람까지 마일리지를 아꼈네요. 오늘 잘 뜨는데? 아이, 뭐 오늘 뭐 되는 날인가 보네. 아. 자, 나머지 마일리지로 이제 아몬의 저주를 구매해 주고요. 그 다음에 게뎀랜드 익스프레스 해주시면 됩니다. 12월은 스펀티 나와? 나 코디 전용 한 2개 정도만 사주고 나머지 이제 까고 마무리하겠습니다.
30g 봉인. 이야, 이거 괜찮구만. 이거 나중에도 인기 많아질 것 같거든요. 10인에서 나이스. 좋아요. 자, 이제 마무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봉인 좀 좋은데? 오늘 진짜 잘 떴다. 다 먹었어. 이제 다음 상자 칸테. 아, 운이 좋아야 되는데 하필 지금 터졌네. 자, 마무리 하고요. 뭐 전용 같은 거 없겠지? 에이, 있겠어? 에, 봅시다. 에, 비싼 게, 오! 블랙스타 먹었네요. 이야! 오늘 그냥 되는 날이구만. 심지어 그람 봉인도 먹었어. 지렸다. 아이, 뭐, 아.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블랙블레스터 1,000만 원 하지 않을까? 1,800이 하나 올라와 있네. 아,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상자가 오늘 잘 먹고 갑니다. 녹화 여기까지.